왔습니다. 부대찌개. 부대찌개요? 네. 조금만. 우와. 아니 여러분 보이시나요? 무도를 압도시키는 블록버스터급 비추물. 이제 그 무엇도 함부로 상상하지 말라. 눈은 번쩍, 입은 깜짝하게 만드는 핵폭탄 부대찌개.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부대찌개의 육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햄 구이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잠깐만. 나중에 넣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어? 뭐 이상하다. 좀 기다려봐요. 아니 왜 찌개인데 국물이 하나도 없어요? 국물은 없고요. 한 뚜껑 닫고 5분만 끓이시면요. 육수가 막 생겨요. 아 그럼 맛은 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5분? 5분이요? 네, 육수가. 아니 국물이 어떻게 생기죠? 저절로요? 일단 속는 셈 치고 기다려보는데요. 하는 거 아니에요. 열어볼게요. 오, 잡아.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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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아니, 5분 뒤! 정말 거짓말처럼 국물이 나타났으니! 아니 원래 넣으신 거 아닌 거야? 지금까지 이런 부대찌개는 없었다. 끓이면 끓을수록 진하고 깊은 육수가 마법처럼 샘솟는 샘폭탄 부대찌개! 우와! 정말 봐도 봐도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또 많이 생겼어요 육수가. 과연 저절로 육수가 샘솟는 부대찌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주방을 급습해 보았는데요. 우선 직접 담근 김치부터 출동. 여기에 고춧가루로 칼칼함 더하고 다음으로는 대파 군단이 합세하는데. 많이 넣네요. 아니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닌가요? 육수가 양파파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끓이면서 채소 육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채소 육수로 부대찌개 육수를 만들기 때문에 더 자연적인 맛이 나는 거예요. 아, 국물의 비밀은 바로 채소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육수였는데요. 근데 저렇게 많이 나오나요? 시원한 채소 육수와 함께 부대찌개 맛을 지원사격할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은은한 부향의 일품인 훈제햄 되시겠습니다. 일반 소시지보다 쫄깃하고 풍미가 뛰어나니 부대찌개의 맛과 향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데요. 야, 저렇게 많이 넣죠. 진짜 두툼하네요. 자,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미역즙 더해줄 다진 소고기와 부대찌개 맛 조력장 치즈로 마무리해주면 햄폭탄 부대찌개의 완성! 손님, 훈제 소시지부터 먼저 드시고요. 국물은 네, 조금 더 끓였다 드세요. 그래야 국물맛이 진하고 맛있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어머, 이게 다 고기야, 고기. 와.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와 햄의 양. 과연 그 맛도 엄청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양피디, 맛이 어때요? 맛 표현 얼른 부탁해요. 와, 그냥 고기 향이 너무 진해갖고 국물조차도 고기를 먹는 느낌? 오. 여기에 흰 쌀밥이 빠질 수 없겠죠. 고슬고슬한 밥과 진한 부대찌개. 맛 합동 작전 제대로 펼쳐주시니 아유, 맛있겠다. 와. 제가 처음에 소세지를 먹었잖아요. 근데 국물 향도 그 소세지의 향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오, 세상에. 그리고 마늘 향이 그 약간 좀 소세지가 조금 느끼할 수 있어요. 근데 싹 잡아줘요, 그거를. 약간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손님, 부대찌개 나왔습니다. 야. 엄청난 비주얼에 한번 반하고 독보적 맛에 한 번 더 바라니 남녀노소 연령 불문 입맛 올킬 폭풍 흡입은 당연 찌잘하네요. 국물이 칼칼하고 그런 게 없는데 이거 먹으면 속이 풀리는 느낌? 맛있고 하니까 막 행복한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막 땀이 나고 막 난리 났어요. 너무 짜지도 않고 그래도 그냥 또 가족들이랑 같이 와도 괜찮아. 그래요? 합격이네요. 맛이 최고예요.